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어서 21번 문제죠. 포트폴리오의 위험 분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안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자산들의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1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트폴리오 효과는 발생하죠. 1만 아니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효율적 전선은 평균 분산 기준에서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기대 수익률을 나타내는 투자안을 연결한 것이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가 수익률 위험일 때 동일한 위험하에서는 가장 수익이 큰 애, 그죠? 동일한 수익률하에서는 가장 위험이 작은 애를 선택하는 그런 구조라고 할수 있죠. 자, 최적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전선하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우리가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면 구성 자산들의 수익률 분포가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을 때 자산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거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지,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22번에 대한 거는요, 영업소득세 계산 과정을 위한 과세 대상 소득을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과 감가와 이자를 빼서 과세 대상 소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듯이 세전을 기준으로 해서 대체충당금과 원금 상환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이 산출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런 유형이 떨어졌을 때 순영업소득이 표시가 안돼 있다라고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3번에 보시게 되면, 투자 타당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자, 순연가는 매년 투자 회수액 등의 현재 가치 합계에서 초기 투자비를 제외한 현재 가출에서의 수익이다. 그러니까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의 현가를 뺀 거겠죠. 순연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이용한 투자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 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에 따라서도 할인율의 크기는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들죠. 예. 그 다음에 순연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순연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알아야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사전에 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3번에 보시면 기업이 여러 개의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순연가를 통해서 구하는 것보다는 수익성 지수를 통하는 게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죠.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판단할 때는 순연가는 0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101억을 투자해서 100억의 수익이 나왔다. 그럼 남는 게 1억이에요. 자, 11억을 투자해서도 10억에. 그러면 얘도 1억이에요. 0보다 크니까 둘다 타당성이 있거든요. 근데 100억 투자해서 1억 번 거하고 10억 투자해서 1억 번건 틀리니까. 예, 그래서 이런 투자 규모의 효율성을 측정할 때는 수익성 지수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걸 물어봤을 때. 자, 일단 여기서도 하나 알아두실 건요. 순소득 승수가 있고요. 예하고의 역수가 종합자본 환원율이에요. 역수기 때문에 여기가 총투자액이 되고요.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일 때요. 얘가 1억이면은 얘가 10 나오죠. 그러면 얘가 1억일 때 얘가 10이니까 얘도 10이 돼요. 근데 얘가 총 투자액이 10억일 때 얘가 2억이면은 얘가 20% 되겠죠. 그러면 얘가 2억일 때 얘가 10이면 그러면 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종합자본이 커지면 순소득 승수의 크기는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순소득 승수를 우리가 자본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니까 종합자본이 커지면 자본의 수익이 작아진다. 일단 여기서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 봤을 때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총자산 회전율은요. 그리고 이게 총자산 회전율이 나오잖아요. 총자산 회전율, 그다음에 총소득 승수 이런 게 나오면 예. 그러면 얘는
총 투자액에 대한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총으로 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 비율이 낮을수록이 아니라 대부 비율이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겠고요. 채무 불이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가 아니라 유효 총소득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죠. 25번 문제를 보시면 한 빌딩의 현재 부동산 가치가 100억이고요. 투자자는 30억을 지분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70억 원은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년 만기 원금 일시상환 연 10%로 부채를 조달하기로 했다. 이 부동산의 가치가 매년 5%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2년 차의 대부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나타냈을 때, 자, 1년 차 때는 얘가 100억일 때 70억을 조달했어요. 100분의 70이니까 0.7, 70% 할 수 있죠. 근데 2년 차가 됐을 때는 얘가 105억이 되는 거죠. 5%씩 상승하니까. 얘는 70억. 그러면 67%로 떨어지겠죠. 1년 차는 70%지만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대부 비율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래서 2번에 67%.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요 식만 알면은 단순하게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때는 70%인데 여기서의 70억은 만기 일시 상환으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 대출금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는 대부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6번에 보시면 고정금리 대출 시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5번에 보면 1회차 이자액은 원리금 균등이 원금보다 높다. 그럼 틀리죠. 1회차 이자액은 동일해요. 1회차는 잔액이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 가정하에. 그 다음에 원금 균등에서는 상환 기간의 3분의 2가 지나면 대출 원금의 50%가 상환이 된다. 그거는 원리금 균등을 얘기를 하죠. 자, 3번에 원리금 균등의 경우에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의 저당 상수를 곱해서 산정하고 상환 기간 동안에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이자 지불액은 점점 증가한다. 저당 상수를 통해서 구하는 건 맞는데요.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 상환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이자 지급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겠죠. 원리금에 있어서 원금 상환액은 상환 기간 내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상환 기간 내내 원금 상환액은 증가하죠.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대출 기간 중에 중도 상환할 때 원금 만기일시 상환액의 상환액이 원금보다 크죠. 예. 만기일시 상환 방식은요. 1억이라는 돈을 만약에 5년의 기간에 빌렸으면 5년 동안에 원금이 그냥 그대로 살아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상환액의 규모가 제일 클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번을 보시게 되면 예, 다음에 자료를 예, 이용해서 13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담보주택 가격에 이제 주어져 있죠. 6억 원이라는 얘기죠. 대출 기간이 몇 년? 예, 20년. 상환이 원금 균등이니까 그러면 항상 원금부터 구해야 돼요. 원금은 융자금을 나비 횟수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담보 예, 대출 가능 금액이 6억 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비 횟수가 20년이라는 얘긴데 연단위 매개 상환의 조건이라고 보게 되면은 아, 이걸 나누게 되면 3천 나오겠죠. 그러면 원금은 3천이라는 얘기죠. 예, 근데 예, 거기 구성이 돼 있었을 때 예, 13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을 여기 담보대출 가격이 제가 요거를 계산을 잘못했군요. 6억 원인데 대부 비율이 50%니까 이게 3억 원이겠죠. 그죠? 예. 3억 원을 갖다가 20으로 나누면 1,500만 원 나오겠죠. 예. 그 원금은 1,500이죠. 자, 1,500인데 13회차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1,500을 갖다가 12번 갚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1억 8천을 갚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미 상환했으니까.
그럼 3억에서 1억 8천을 갚았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이 1억 2천이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냐면 5%란 얘기죠. 1억 1천에 5%면 600이죠. 그죠? 그러면 잔액에다가 이자율 곱하면 이제 이자 나오죠. 그러면 600만 원, 원금 1,500 다 합하면은 2,100만 원. 그래서 답이 4번 나오겠죠. 그래서 원금 균등에서는요, 오히려 13회차가 아니라 뭐 24회차, 뭐 31회차 다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요령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금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13회차 상환하라는 얘기는 이미 그 이전에 12번을 갚은 거죠. 그러면 이자는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이자를 곱하면 이자 구할 수 있으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합하면 예, 원리금 상환액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에 보시게 되면 예,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별 특징 중에 대한 내용이다. 올바른 걸 고르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항상 이걸 이제 구별할 때 지분형 MBS가 있고요. 채권형 MB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 MBS가 있었을 때, 이게 MPTS가 되고요. 이게 MBB가 되고, 예, 이게 MPTB, 그 다음에 CMO가 됐었을 때,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그 다음에 조기 상환 위험. 예, 이걸 갖고 우리가 여러 번 정리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투자자가, 이건 전부 발행자가, 얘는 혼합형이니까 발행자, 발행자, 여기가 투자자, 투자자,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애가 가치 부담하니까. 근데 이렇게 정리했는데 지문으로 나왔을 때 5번에 보시면 MBB하고 MPTB의 공통점은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넘겨준다 그랬을 때 원리금은 여기는 발행자 같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는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CMO와 MPTS가 같은 점은 증권 단계가 다수라고 그랬을 때 요 중에 다계층으로 된 건 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4번도 틀렸다는 얘기고요. MBB하고 MPTB CMO의 공통점은 알 수 있는 만기 구조를 운영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가 알 수 있는 거죠. MBB가. 얘가 만기가 보장이 되는 전부 콜방어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MPTS, MBB의 공통점은 저당권 소유를 발행기한이 갖고 있다. MPTS는 투자자 갖고 있죠. 그래서 1번에 MPTS, MBTB, 그 다음에 CMO의 공통점은 만기전 변제, 조기상환에 대한 위험을 다 투자자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요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게 혹시 이렇게 지문의 형식을 빌려서 나왔을 때 대처가 또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기본 구조를 이해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 다음에 29번에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 일본의 주식 분산을 보게 되면요. 위탁 관리,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죠. 근데 기업 구조종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그랬고요. 자산의 투자 운영은 개발 사업, 임대차, 그 다음에 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의 예치 등으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죠. 자산 관리 회사는, 자, 자기 자본금이 예, 70억 이상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5인 이상을 상근으로 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최저 자본금. 요게 틀린 거죠. 설립 자본금이 5억이고요. 최저 자본금이 예, 70억이죠. 예. 그래서 최저 자본금이 5억이다. 그랬으니까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보시면 입지 개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자, 입지 개수의 계산은, 자, 여기가 보면 전국의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문제가 물어본 거는 예, 섬유산업을 물어본 거죠. 전국의 섬유산업의 고용자 수.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전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예. 특정 지역의 섬유산업의 고용자 수. 예, 이걸 대입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전국의 전산업의 고용자 수를 보게 되면요. 전체 고용인구는 2,000명이죠. 예, 근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게 전국에 1,000명이에요. 그럼 얘가 0.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A 도시를 가서 보시게 되면 A 도시는 전체 산업의 고용 인구가 400명이에요. 그죠? 그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 그러면 얘는 0.625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B를 가서 보시게 되면 얘는 그냥 0.5고요. B를 보시게 되면 예, 전체 고용 인구가 몇 명이냐면 500명. 그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명. 그러면 얘는 0.5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C 도시를 가서 보시면 전체 고용 인구가 1,100명인데 이 중에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0명. 그럼 얘는 0.45 나오겠죠. 그러니까 A, B, C 순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예. 그래서 이 여기를 계산하는 요령은요. 분모를 먼저 계산을 하세요. 예, 분모를 계산하고 분자의 크기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ABC 세개 산업이 있을 때 기반 산업에 해당하는 건 어디냐? 무슨 도시냐? 그러면 A밖에 없죠. 왜? 분자가 크니까 1보다 클수 있는 얘는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1보다 작을 것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요령으로 예, 문제가 물어볼 때 기반 산업의 개수, 입지 개수가 1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찾으라고 그럴 때는 분모하고 분자의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계산해서 수치로 도출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활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그랬을 때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이거는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아, 이게 지금 말고 전 정권에서 이게 도입이 됐던 건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투기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 규모가 크면은 투기적인 요소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예, 그때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가게 되면 BTO가 나와 있죠. 예, BTO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자, 민간업자가 준공을 했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을 시켰다는 거죠. 이전을.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직접 운영해서. 그러니까 이게 BTO가 되겠죠. 예, 그대로.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겠죠. 단 여기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예, 이건 제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거는 재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여기는 양호해요. 예, 그리고 여기는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개발된 부동산이 분양이나 임대가 되지 않거나 계획했던 가격 이하나 임대료 하나로 우리가 매각되거나 임대하는 경우, 예, 그거는 우리가 시장 위험을 나타내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 위험은 개발 사업이 완성이 가까울수록 커진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요런 구조라고 그랬었죠. 개발 사업이 100% 완공이 됐을 때 이게 위험, 이게 가치라고 얘기했었죠. 개발 사업의 완공이 가까울수록 위험은 적어진다 이런 얘기죠. 4번에 보셨을 때 사업 위탁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있어서 사업 자금의 조달 혹은 상호 기술 보완 등에 필요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합법인을 설립하는 거죠. 그거는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예, 토지 소유자의 자체 사업일 때는 사업 시행은 토지 소유자가지만 자금 조달과 이익 귀속의 주체가 건설 회사라면 틀리죠. 그때는 모든 걸다 토지 소유자가. 이익도, 위험도 다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3번에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사업이 진행, 수탁자가 신탁회사예요. 예, 진행이 되고 수탁자, 신탁회사가 건설 단계에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예,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어느덧 예, 시간이라는 게 금방금방 지나가가지고요. 예, 벌써 9월 중순 쪽에 접어들었단 얘기죠. 예, 그 얘기는 다음 달이 이제 시험이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이 시험에 도전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주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그 시간은 다 지나가고, 그저 한 40여일 남짓한 시간이 남았다는 게참 믿기지 않을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 시간은 이미 우리가 쓴 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 시험, 예, 실력이 최고점에는 도달하기 전이니까, 아닐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하루를 3일처럼 생각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좀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끝나고 나와서 아쉬움이 남으면 참 그렇잖아요.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거라고요. 특히 50점대에 머물러가지고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면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예, 최선을 다하셔서, 예, 조금만 하시면 할수 있다. 1차에서 특히 학교론 같은 경우는 40분 안에 40문제 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게 말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잘 정리를 해보세요. 그죠? 이거 사회 동용만 하더라도 160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저희가 한 3월 달 이부터 모의고사를 계속 줬잖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모의고사를 줬는데, 그것만 해도 한 200문제 돼요. 5번 봐도. 그리고 100선까지 플러스하게 되면 300, 460문제, 한 500문제에 가깝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웬만한 내용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있는 자료라도 잘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자, 33번 해보시면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위탁 관리는 전물 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겠죠. 자관리의 경우에 소유자의 의사 능력과 지휘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고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것은 자관리의 장점인 거예요. 예, 소유자가 자기가 주택 관리하고 자기가 뭐 대출 받아 쓰고 세도 놓고 다 자기가 했던 것이죠. 예, 호닥 관리는 과도기에 채택되는 관리 방식이고요. 예, 신탁 관리는 관리비 외에도 신탁 보수가 또 별도로 책정이 되겠죠. 혼합 관리는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행해서 관리하는 걸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요, 선별해서 위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34번에 부동산 마케팅 전략을 물어봤을 때요, 표적 고객의 마음속에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리 잡는 느낌을 말하고요, 고객에게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 이미지를 자리 잡게 디자인하는 활동을 얘기한다.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즉, 소비자들에게 내 자사 제품을 어떻게 차별화를 줄 것이냐. 우리나라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웬만한 제품은 다잘 만들어요. 아, 근데 특정한 제품에서는 AS가 뛰어나지, 디자인이 괜찮지, 뭐 이런 것 등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차별화 전략이죠. 그래서 답이 1번에 차별화 전략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 마케팅에 대한 거는 그 용어 위주로 해서 정리하는 것을 예, 권유를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가면 부동산 가치 이론이 언급이 돼 있을 때요. 자,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 지불한 금액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거래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있죠. 조망권이나 아니면은 뭐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을 부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속칭 왜그 잠실에 가면은 시그땡땡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주택도 있는데 거기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브랜드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 나름대로의 자부심이나 아, 이런 것들이 또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죠. 아무나 들어가서 살지 못한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각각의 권리의 가치를 정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예, 걔가 틀렸겠죠.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예, 대출받았으면 저당권. 그렇죠? 예,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설정이 되니까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6번에 보면 비교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에 사례 부동산을 유사 지역에서 선택할 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는 해줘야 돼요. 인근 지역에서 수집할 때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사정 보장이란 거래 사정이 개입된 가액 수준을 그러한 거래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격 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을 사정 보정이라고 얘기하죠. 시점성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서로 달라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그 변동률을 거래 가격에 곱함으로써 기준점의 가격으로 수정하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점 수정은요,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지가 변동률로 표시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료를 평가할 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성이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례 부동산은 거래 시점은 확인이 안 되나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고 인근 지역에서 수집되면 개별 요인만 비교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틀리다는 얘기죠.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거래 시점. 뭐 인근 지역에서 수집하고 다 해도 거래 시점에 파악이 안 되면은 사례로 채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 사례는 반드시 채택이 돼야 돼. 아, 확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37번에 보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 토지의 비준 가액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할 때는요, 사례 가격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시지계면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거기 보면은 사례 가격은 예, 2억 4천을 줬고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사정 보정은 정상적인 매매 사례니까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대체한다고 그랬었죠. 예. 종전에 우리가, 예, 문제를 풀어봤을 때, 거기 36번에 3번 지문에 나오죠. 예, 시점성은 거래 사례 자료의 거래 시점과 기준점이 서로 달라서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을 때그 변동률을 거래 가격에 곱함으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본 지가 변동률이 5% 상승했으니까 1.05가 되겠죠. 100분의 105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소재했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죠. 개별 요인은 거래 사례에 비해서 3%가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1.03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면적의 차이가 있죠. 자, 거래 사례는 100이고요. 평가 대상 토지는 110이니까 100분의 110을 하게 되면 1.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를 곱하시면 되겠죠.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 나온 수치를 2억 4천에다가 곱하시게 되면 2억 8,551만 6천원.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입하는 거를 조금 찾아보시게 되면 무난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8번에 환원 이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를 물어봤을 때, 예. 환원율은 순수익을 자본원에서 수익 가격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고요. 물건의 수익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그리고 환원율은 부동산 가치와 순수익의 크기로 구하는 게 환원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순수익을 가치로 나눠서 구한 율이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예, 소득을 창출하는 부동산의 능력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에르도법은 소득세가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을 못하죠. 에르도법은 세전 현금 수지를 기초로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질수록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면 틀려요. 자, 수익가액을 구할 때 순수익을 환원율로 환원해서 구하잖아요. 수익이 일정할 때 환원율이 커지면 수익가액은 작아지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39번에 보시게 되면, 예, 감정평가는 규칙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예,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공시가 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평가할 때는 비교표준지의 선정, 사정보정이 들어가면 틀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 기준법은요, 비교표준지로부터 우리가 시지계가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예, 사정보정은요, 표준지 선정할 때 이미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죠. 그래서 그걸 생략하면 된다. 건물을 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써야겠고요. 과수원을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자동차를 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문제를 보시면, 예, 가격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그랬을 때, 자,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자층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1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2번의 공동주택 가격에는요, 예, 지세가 들어가지 않아요. 지세는 표준지 공시가에 들어가는 개념이고요.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의 이용 상황이 아니라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이에요. 1월 1일. 예, 그 다음에, 감정평가법인 등에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제출한 조사평가액의 산술평균치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장은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할 때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그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40번의 답이 1번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4회 차에 걸친 동형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전해드렸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걔들 위주로는 꼭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하나라도 붙잡고 먼저 그 파트라도 한번 이렇게 보는 걸 택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걱정만 하신다고 해서 실력이 자동적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고생하셨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니까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셔서 예, 올해 시험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여기까지 동형 모의고사 예, 해설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